플랜리스 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바라의 티키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플랜리스 지난 시간에 예고드렸던 것처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게 플랜리스가 참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으면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플랜리스가 딱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프렛 악기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올린이나 이런 악기들은 애초에 프렛 자체가 없으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렛리스인 그런 악기들인 건데, 우리는 이제 프렛이 있다 보니까, 프렛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프렛을 기준으로 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피치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줄 이렇게 있을 때 대충 여기를 눌러도 이렇게 누르면 어쨌든 닿는 어, 데는 그죠. 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든 이렇게 누르든 이렇게 누르든 이렇게 누르든 같은 피치가 나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손가락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있으면 큰일 정말 내 나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그 피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골치를 썼게 되는 거죠. 여기 있으면 그리고 큰일 이제 나요. 프렛을 이게 처음에 연주를 하실 때 내가 3프렛을 누르고 싶다라고 하면은 버릇처럼 여기를 잡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여기 바로 위에를 그냥 찍어주셔야 그죠. 됩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위에를 찍어주셔야지. 그러니까 내손 자체가 프렛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대충 크리메트도 이렇게 하시면 안 그렇죠. 돼요. 네, 대충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프렛리스의 어떤 그 매력이랄까 그런 것들은 그 중간에 있는 그 미분 음들을 다 들을 수 있다는 얘기가 맞아. 되겠죠. 슬라이드를 우리가 해도 실제로 우리가 웅 하고 올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프렛 베이스에서는 이 각이 져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말 원이라고 진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그대로. 그러니까 그 모든 미분 음들 웅 올라가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 듣고 있었던 그 베이스들은 사실 각이 져 있는 그런 계단식 이런 게 있었던 건데, 이 플랜리스는 그런 데서 오는 매력이 되게 뭐랄까 따뜻하고 몽환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드는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아주 특이한 분위기를 내고 싶거나 그럴 때 이제 편곡에 플랜리스를 종종 사용을 하는데, 잘못 쓰면요 또 약간 촌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약간 뽕삐 어떤 뽕삘과 뽕삐 느낌. 약간 뭐랄까 되게 구구절절하고 약간 되게 사람이 한 같은 느낌. 그런 거 있죠. 질척거리는 느낌 같은 거? 예. 한 뭐,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도 이 하는 질감 자체가 너무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기 때문에 이걸 너무 많이 쓰면은 되게 좀 질척돼요. 진짜 음악이. 그래서 그 센스 있는 느낌으로 잘 쓰는 그 적당한 정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주 연주하시고 쓰시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하면 독이 되는 사운드, 프렛리스 베이스. 네,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일단, 예전에 팬더 스탠다드 시절 때부터 프렛리스는 계속 있었다고 네, 하네요. 스탠다드 시절에도 있었고요. 네, 근데 뭐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그죠. 사실 리뷰를 그렇게 뭐 스탠다드 시절 때부터 매년 뭐 이렇게 나오는 스탠다드 플랜리스트들이 계속 해오거나 그런 건 아니었죠. 그죠. 근데 이번에 이제 앞으로 시리즈가 바뀌면서 아메리칸 프로페셔널이 이제 스탠다드가 원래 있던 자리를 차지하면서 거기 있는 플랜리스트 베이스를 한번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릴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디는 일단 엘더 사용하고 있고요. 4개는 메이플 슬림 C쉐입 넥, 지판에 메이플 지판,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팬더 라이트웨이트 빈티지 스타일 키 테이퍼드 쉐프트 머신 헤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38.1mm, 굉장히 가는 편이고요. 1.5인치죠. 본넛에 9.5인치 지판 공률, 빈티지한 느낌의 그런 스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렛 수는 20프렛, 네로우 톨 프렛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863mm, 34인치입니다. 픽업 구성은 V모드 싱글 코일 재즈 베이스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투볼륨, 원톤, 포스레들, 하이맥스, 빈티지, 스트링 스루바디, 탑로드 두개 선택 가능한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신청 검사 바로 해볼게요. 프렛리스는 프렛이 없기 때문에 프렛 무게만큼 가벼울까요? 알 수가 없죠. 네. 가벼울 거예요. 프렛이 과연 얼마나 무거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4kg대는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117.5. 이번엔 내가 이기리라. 난 감이 왔어. 나도 왔어. 네, 무게 몇대 몇? 8893 비슷하게 왔어요. 가장 93이 승률을 내가 깎아먹겠어. 예! 3.76입니다. 오늘 대패다. 네, 대패네요. 오늘 다 이겼습니다, 두 개. 오늘 참패 중이다.
117.5에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쓰고 반성해야겠다. 네, 반성하십시오. 생채씨 요새 승률 혼자 50% 찍었다고 너무 자만했던 거 아닙니까? 오늘 오자마자 그랬었죠. 네, 텐션을 올리셔야 되겠네요. 네, 픽카드 포함 41. 이거는 좀 어렵죠? 네, 이거는 굉장히 예. 오, 역시 기술자 79. 네, 4179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뭐 픽업 사운드를 듣는다기보다 프렌리스 그 자체의 사운드를 그냥 그죠, 충분히 많이 들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픽업도 영향을 좀 많이 줘요. 네. 그래서 일단은 프렌리스는 톤에 이제 모든 스탠다드 베이스가 그렇듯이 톤에 좀 민감하게 반응해서 네. 자, 우선 다 올린 상태에서 해볼게요. 뿌앙하는 느낌. 네, 뿌앙뿌앙하는 느낌이죠. 뭔가 목 걸림, 목 넘김 할 때 이게 걸리는 느낌이 없다고 해야 될까? 그죠. 네,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앞에 픽업이요. 네. 네, 뽀잉 뽀잉 콩콩콩 이런 느낌이 프렌리스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톤 없앤 상태로 앞에 픽업이요. 또 이용 또 이용. 자 뒤에 픽업이요. 톤 다 올리고요. 네. 되게 익숙한 소리죠. 네. 네, 자 톤 다 없애면. 네, 자 요 정도. 네, 요 정도. 네, 두 개 다 올린 상태에서 톤 없애면은. 네. 이게 뭐 밸런스 좋은. 네. 네. 뭐 이제 뭐 글리산도나 슬라이드 업 할 때 어떤 느낌 나는지 좀 들려주죠. 그런 느낌은 이제 뭐냐면 네. 이제 여기서 슬라이드를 하면은 그렇죠. 네. 걸리는 게 없는 네. 아용. 네, 그렇죠. 이런 느낌. 이게 참 재밌어요. 이 느낌들이. 잘한다. 네. 요런 네. 요런 식으로 이제 느낌이 나오고 네.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전에도 보여줬을 거예요. 이렇게 하모닉스 베이스 하모닉스 있잖아요. 그거 한 다음에 이거 해놓은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올리면 와 신기하다. 되게 묘한 소리가 나요. 와 신기하다. 네. 그래서 하모닉스를 하고 바로 올릴 수 있는 그 느낌이 있네요. 슬라이드 바 같은 네. 그런 느낌. 그러네요. 그냥 치면 이렇게 되는 네. 거고. 와 신기하다. 네. 하모닉스가 된 채로 올라가네요. 네. 와 이거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피치 소리하고. 이 소리하고 이제 그냥 쑥 넘어왔을 때 소리가 좀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어 신기하다. 네. 네. 와 신기하다. 뻥 올라와. 와 되게 신기해. 와 약간 FX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네. 이렇게 되지? 네. 처음에서 소리가 하면, 안 없어지고. 처음에서 하면 더 재밌어요. 처음에서 하면. 제일 두꺼운 줄에서 하면. 와 대박이다. 어떻게? 네. 내려가면 야 이대로 내려 와 네. 어떻게 이렇게 되지 소리가? 그 하모니스 소리가 계속 유지되는 느낌이 있어서 신기하네요 이거 진짜. 되게 소리가 아 물론 원래 기본 음이 배음으로 따라오긴 합니다만 하모니스 소리가 같이 유지되는 게 너무 신기하네. 네 오늘 꿀팁 아주 잘 배워봤습니다. 아 재밌네요. 근데 프렌리스로 슬랩은 안 하나요? 하긴 해요. 근데 이제 하게 되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네. 플랫이 직접적으로 줄을 닫기 때문에 플랫이 빨리 상해서 여기 지판이 이제 플랫이 아니고 지판 자체가 네. 빨리 상한다. 여기가 이제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하는데 슬랩을 하기는 해요. 그렇군요. 네, 이 소리를 쓰기도 해요. 뜯으면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한번 실제로. 간단히 보실까요? 되게 텁텁한 아, 빈티지한 텁텁하네요, 네, 빈티지한 느낌이야. 네. 네. 뭔가 약간 유통기한 지난 것 같은 소리가 나요. 이렇게. 네,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쓰기는 써요. 재밌네요, 소리, 사운드가. 이 소리. 네. 네. 약간 나사 하나 풀린 것 같은 소리가 나네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플랫 부딪히는 소리가 좀 나다 보니까. 네네 그러네요. 많이 네. 좀. 그러니까 뭐 플랫에 이렇게 쇠랑 쇠가 닿는 그런 우리가 익숙한 소리가 아니고 그죠. 그냥 나무 위에 철퍼덕 철퍼덕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네, 나니까 희한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미있는 스티치의 프렌리스 연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코러스를 걸고 치겠습니다. 네, 프레니스는 그리고 참 코러스 코러스하고 리버브 네, 모듈레이션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페이저도 네, 많이 쓰고요. 공간계에 많이 쓰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모듈 공간 참고하시고요. 네. 재밌는 플레이리스트 연주였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네요. 지금 상태는 이제 DAP 것만 쓴 거고요. 네. 톤은 절반 정도로. 맞습니다. 그리고 코러스를 걸고. 치면 이제 베이스만 들으면 재밌습니다. 손 모양을 세팅을 잘 해주셔야 돼요. 프렛에 딱 맞게 네. 적당히 그 프렛 베이스 치는 느낌으로 잡으시면은 핏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 프렛 베이스를 칠 때 이 비브라토를 조금 격렬하게 떨어주는 이유가 그냥 비브라토를 안 떨고 있으면 피치 나간 티가 많이 나는데 그렇죠. 비브라토를 떨고 있으면 어쨌든 피치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피치는 인지가 되고 나갔다는 느낌이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비브라토를 더 격렬하게 떨면서 피치를 흐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 그걸 잘 알고 계시면은 네. 여러분들 초반에 그런 프레니스 연주의 가장 그 어려운 거 피치 맞추기를 어느 정도는 좀 뭉개 가질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네 이렇게 네. 잘 들어봤고요. 그러니까 이게 프렛리스를 칠 때는 보통 코드를 많이 잘 안 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쵸. 그 기타도 프렛리스 기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거슬고 반도 많이 연주하고 하는데 하이코드를 딱 잡으면은 사람 손 모양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밀리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생기죠. 많이 생기죠. 그렇게 딱 이렇게 딱 잡았을 경우에는 얘는 피치가 낮게 되고 얘는 이거보다 피치가 높아지게 되고 하면서 이 프렛에 딱 맞게 손 세팅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코드를 잡을 때는. 그걸 우리가 그 모자란 부분들을 프렛이 사실 해결해 주는 건데 그게 힘들기 때문에 손 모양이 어려운 코드를 많이 잡는다기보다는 좀 약간 좀 구조적인 플레이라든가 네, 코드를 잡는다고 해도 쉽게 손 모양이 흔들리지 않을 되게 좀 단단한 느낌의 모양의 코드를 더 많이 잡게 된다는 거. 그래서 프레니스 베이스 가지고 어려운 코드 폼 잡고 소리 똑바로 안 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 용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피치가 네. 나가버리죠. 잡을 때 굉장히 프렛 위를 딱 맞춰 누르고자 하는 의지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 프렛 표시 있잖아요. 사실 이거 없으면은 못 칠 거예요. 완전 네. 많이 어렵죠. 네.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죠. 정말 연습 많이 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올린이나 그 스트링 계열의 악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 프렛 요 표시 없이 정말 그 손에 익은 그 감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기가 귀로 들으면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플레이스를 칠 때마다 좀 느낍니다. 그렇죠. 플레이스 네. 연주자분들은 네. 대단하시죠. 짱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어렸을 때 얘기할 때 여기다 이렇게 테이핑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뭐 하다가 조금씩 뛴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그렇게 네. 하죠. 처음에는 이제 프렛별로 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 5, 7 뭐 이렇게 중요 프렛만 남기고 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5랑 뭐 10이 남기고 뭐 뛰고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점만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신기해요. 네. 이렇게 승재 씨와 함께 프레니스 열심히 잘 살펴봤습니다. 네. 시청자 한 줄 하나 드릴게요. 네. 1830회 뮤직맨 베이스 커틀레스 베이스. 네, 커틀레스. 네, 커틀레스 베이스에서
아빌립 아이캠플라잉 독. 네, 아빌립 아이캠플라잉 독님. 네. 제가 준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네. 네. 또 하나의 명기 탄생이네요. 이 친구는 힘도 좋으면서 동시에 댐핑감도 좋네요. 이 정도면 제 기준에서는 병목성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주평, 높이 뛰면서 멀리 뛰면서 빨리 달릴 수 있는 친구. 네, 네. 높이 뛰고 멀리 뛰고 빨리 뛰고. 네. 굉장히 번잡스러운 네. 친구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브랜드님께서 네. 선물 많이 받아가시네요. 아, 그래요? 네, 저희 기타 편에서 이제 예, 많이 받아가셨는데 그 플라잉 독이 교영 씨 그 밴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I Believe I Can Flying Dog. 교영 씨 밴드 이름이 플라잉 독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패러디한 닉네임인데 요새 선물 많이 받아가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승채 씨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주평.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는 나의 길을 꾸준히 가련다. 네, 그렇죠. 나는 나의 길을 꾸준히 가련다. 저 한 주평. 힘내. 숨은 갤러리가 많단다. 저도 그 숨은 갤러리 중에 한 명이고요.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가격이 204만 9천 원. 이 유니크함을 200만 원을 주고 가져가실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 네. 마음이 아프다. 네, 선수 드리겠습니다. 8점입니다. 8점입니다. 가격만 좀 저렴했으면. 그죠, 완전 네. 할만했죠. 네. 근데 참 뭐랄까 이 프레니스는 그냥 이 팬더 재즈 베이스 톤이 기본인 게 그냥 저한테는 기준인 것 같아요. 이 소리가 그냥 프레니스 사운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보다 더 뭐 진하거나 아니면 더 뭐 하이테크니컬한 그런 느낌의 사운드 에다 플레니스를 입혀놓으면 되게 안 어울리는 옷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냥 팬더 재즈 베이스 톤에다가 그냥 딱 프레니스를 적용을 하는 게 가장 뭐 그거를 위주로 들어서 그게 어느새 스탠다드가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게 저한테 있어서는 기준입니다. 네, 이렇게 재즈비스 프레니스 같이 잘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더욱 재미있는 기어들 또 두 줄 프레니스, 뭐 네 줄 프렛 베이스 뭐 이런 거 네 줄 프레니스, 네 줄 프렛 뭐 그런 변태 악기는 네, 그런 이상한 악기들 또 팬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악기들까지 네. 모아서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